이제 203페이지. 아까 무슨 등교하죠? 203페이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참 많죠? 자, 대표적으로 매매도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가로 1번에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여기에서 논점은 이제 우리가 거기 2번 봐봐요. 뭐가 눈에 쏙 들어와요? 이번에 신청 기간 찾았죠? 며칠?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눈에 쏙 들어와야 돼, 지금. 자, 이번에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죠? 며칠이다? 60일.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표적인 논점은 뭐예요? 바로 금인계약서예요. 금인계약서. 자, 금인계약서와 관련돼서는 요거 한번 보죠. 자, 이번 달 코스는 많은 거 잡지 말고요. 자, 금융계약서에서 키워드는 어딜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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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에다 딱 박사를 딱 쳐놔요. 뭐요?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 자, 그러면 이제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는 이제 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소리, 개소리. 읽어봐요. 계약, 개소리. A 조건으로 뭐예요? 판소리. 자, 금융계약서가 나오면 개소리, 판소리를 꼭 생각해야 돼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려면 원칙이 계약이어야 돼. 계약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판결서. 요 판결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봐봐요. 금융계약서도 무슨 성을 하고 하겠어? 진정성. 그럼 법원에 가서, 자, 봐봐요. 자, 소송 사기 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사자가. 금융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으로. 구멍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판결서 그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그러면 요거는 뭐 읽어봐요. 원칙. 이거는 뭐예요? 애외. 요 판이 뭐예요? 판결서라는 거야. 그래서 검인계약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잡을 거. 개소리, 판소리부터 먼저 잡아달라는 겁니다. 개가 뭐예요? 계약. 자, 판이 뭐예요? 판결서. 그거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가등기시에, 가등기시에 금융계약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X에요, X. X, 읽어봐요. 가등기라고 읽지 말고 예약이라고 읽어라. 예약. 여기는 뭐예요? 계약. 그러면 가등기시에는 금융계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언제 제출하면 돼요? 본등기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뭐 이것만 좀 외워두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봐봐요. 내용을 제가 제 내용을 뭐라 그래요? 반드시 외우라는 것은 외우고, 그럼 제가 강의를 할때잘 들어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암기, 암기. 외워라. 그렇죠. 무조건 외워놔라.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숙지. 이거는 눈으로 외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봐요. 이해. 그렇죠. 이해. 이해. 그러면 금융계약서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암기하라. 뭐예요? 개소리. 뭐예요? 판소리. 요걸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뭐예요? 개소리. 원칙적으로 계약이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결서는 뭐예요? 판결서와 그 조서는 A적인 측면에서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금융계약서가 어디가 포인트다? 계약이 포인트라는 거.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자, 읽어봐요. 증여죠, 증여. 증여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계약이죠. 그러면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증여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금융계약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금융계약서를 뭐다 제공하는 것 종류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찝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 이거 해야 돼.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귀찮은 거거든. 그래서 원리를 하는 거야. 금융계약서는 뭐라고 다시? 무슨 소리? 개소리, 판소리, 기초 체력을 계속 강화시키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의미를 잡아놓고, 자, 그러면 203페이지 가서 맨 밑에다가 세 개를 우리가 써봐요. 자, 첫 번째, 유증. 유증이 무엇인가? 두 번째, 자, 유증이 뭐고?
자, 상석이 뭐고, 정여가 뭐고, 사인 정여가 뭔지, 세 개를 좀 구분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요. 자, 유정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이렇게 네 개를 좀 구분하자고요. 자, 올해는 이제 특이하게 써놓고 설명을 하죠. 써라는 것은. 자, 자기가 서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사인 정의요.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자, 다 썼어요? 예,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못쓴 사람이 있어서 뭡니까? 자, 자기가 숙제하고 계셔요. 유정이 뭐고, 상속이 뭐고, 정의가 뭔지. 자, 자, 다 썼나요? 그 여기 읽어봐요. 유정, 그렇죠. 이게 유정이야, 유정. 자, 유언으로 무상정의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유가 뭐예요? 유언, 유정. 제가 뭐예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유재포.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자, 우리 이미 한번, 자, 사법고시 34회도 출제됐고, 공인중개사도 출제된 거. 자, 봐봐요. 다음 중 연결이 잘된 것을 골라라. 포괄유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유정은 뭐 읽어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재포. 그죠? 자, 상속 계약이 아니죠. 언제 발생하죠? 사망 후 발생하네요. 정의는 뭐예요? 계약이죠. 정의 계약 중에서도 유상 무상. 무상, 그죠. 요 밑에다 무상. 자, 사망 전이에요, 후예요. 사망 전, 그죠. 즉.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잘해요. 사하고 인, 그죠. 자, 사인이야. 사인. 자, 읽어봐요. 사망을 원인으로 정의하는 것. 자, 원인이 바로 뭐 읽어봐요. 정지 조건부야.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이게 사인 정의야. 자, 정지 조건부는 그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죠. 그러면 죽으면 뭐예요? 호의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읽어봐요. 자, 사망하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게 뭐예요? 사인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장차 발생. 언제 연결고리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29회 때 2.5점짜리야. 잘 들어봐요. 자, 공시법 선생들이 다 요거에 대해서 작년 가등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인정의의 개념을 안 가르쳐주니까 어렵지. 자, 그러면 봐봐요. 사인정의는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장차 발생이죠. 자,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적 효력을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럼 사인 정의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죠? 그럼 29회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사인 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그게 29회 때 2.5점짜리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결론 읽어봐요. 사인 정의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 것은 일정, 상속, 증여, 사인 증여 네 가지 개념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줘야 됩니다. 요거에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암기할 게 이제 하나 나왔네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제포. 다시 한번 하되 유 유언 유증 제 재단 범위 내 설립행위 포 포기. 지금 이것도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는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 법어 공부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애우고 까먹고, 애우고 까먹고, 애우고 까먹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차 통찰을 합격하고 싶다. 2020년에 얼마나 발바닥에 땀나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네 가지 다시 개념 네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 봅시다. 204페이지. 자, 204페이지 가니까 뭐지? 거기 4번 봐봐요. 뭐가 있죠? 유증. 수형이 있네. 수형 둘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5번에 무슨 소유가 있어요? 공동 소유. 그러면 4번에 무슨 등기? 3번에. 신탁 등기가 있네.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뭐의 개념 좀 우리가 잡고 갑시다.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자, 신탁 등기하고 뭐하고 비교할 게 하나가 있어요. 신탁 등기 가로 열고. 이렇게 이제 써놓고 부전 설명할게. 갑이 집한 채가 있다. 을한테. 자, 요두 가지를 이렇게 사례를 써봐요. 신탁 등기 밑에 하나는 갑이 건물이 있는데 을한테 팔았다가 요거 화살표를 잘못 그렸네요. 요거 이렇게 같은 거. 자, 화살이 그림이 있겠어요. 그림이 있겠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는 그러면, 자, 갑한테 을한테,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뭐예요? 동시에 해주는 거고. 여기는 화살이 몇 개? 한 개죠. 그럼 차이점이 어때요? 화살이 두 개, 여기는 하나. 그렇죠. 하나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자, 요 사람 밑에 이탁자라고 써봐요. 이탁자.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거네. 수탁자. 그렇죠. 수탁자. 이탁자, 수탁자. 이제 부연 설명을 달아놓고. 자, 요거는 소라고 써요. 소.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신탁 등기라고 써요. 신탁 등기. 신탁 등기. 자, 그러면 화살이 누구한테 다 날라갔죠? 을한테 날라갔죠. 그러면, 자, 전리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자, 그러면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수탁자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신탁자라고 써요. 이 사람이 수탁자라고 써요. 자, 등기를 명의 신탁합니다. 명의 신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명의 신탁이네. 그렇죠? 몇 사람이? 두 사람이네. 그래서 이자가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갑이 을한테 이전해서 안 해서 이전해서. 그래서 이걸 이전형 명의 신탁이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요거는 그러면 화살이 누구한테 날라갔죠? 을한테 날라갔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놔요. 자,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네. 등기가 됐으니까. 대외적.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네.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하나 나타나죠. 자,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명의 신탁에서 신탁은 뭐예요?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신탁자가 되죠. 대외적 관계는
수탁자가 되죠. 근데 명의신탁에서는 봐봐요. 신탁등기에서는 봐봐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수탁자가 되죠. 그러면 요거하고, 그러면 여기 밑에 나서요. 요거는 신탁법상 신탁을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부실법. 부실법이 뭐예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칭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자, 영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법? 신탁법상의 신탁하고 명의신탁의 신탁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그러면 신탁법은 우리 명의신탁에 적용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부실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우리, 자, 신탁법은 명의신탁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럼 신탁등기 신탁은 무슨 법? 신탁법. 명의신탁에서 신탁은 읽어봐요. 부실법이거든. 그러니까 법이 달라.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법은 그럼 명의신탁에 적용이 뭐 된다? 제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외울 것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신탁등기의 신탁하고 명의신탁의 신탁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봐봐요. 명의신탁에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 볼까요? 대외적 관계는 수탁자, 대내적 관계는 신탁자. 그런데 명의신탁의 신탁은 읽어봐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 그러면 이게 뭐의 온상이 돼요? 탈법의 온상이 되는 거야. 자, 제가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어.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99채를 누구한테? 자, 수탁자한테 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일가구 1주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전부 이걸 탈세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새채 가지고 있는 사람, 뭐팔 필요도 없어. 뭐대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해버려. 그러면 수임만 받아먹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100채가 있는데 99채를 뭐예요? 신탁을 해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가구 몇 주택이 돼? 1주택이 돼. 그러면 15억짜리 뭐예요? 강남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기는 싼거 하나 어디 가지고 있어요? 지방에 전세 그 뭐예요? 집한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잡으려고 해도 못 때려잡아요. 부동산은 못 때려잡습니다. 내버려두면 돼요.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니까 오히려 세금이 덜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강제를 하니까 그러는 거지. 강제를 하니까. 강제를 하면 뭐가 톡 튀어나와요? 또 나오죠. 뭐가 나와? 뭐 빠져나갈 구멍이 나온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을 자꾸 쓰잖아. 요거 지난번에도 이거 봐요. 이게 뭐예요? 요거. 머리잖아. 그럼 망치를 때리니까 어때? 머리가 볼록 튀어나오잖아. 그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적으로 부동산이 제일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때리면 안 돼. 그냥 내버려두면 돼. 그러니까 탁 때리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또 때려요.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야. 또 때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 내버려두면 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때려잡으려니까 그 이야기가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오늘은 자 이런 문제 밝히고 나와요. 이탁자. 요 사람은 뭐예요? 수탁자. 읽어봐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가 돼. 그러면 명의신탁의 신탁하고 신탁법의 신탁은 의미가 갈라에 달라요. 달라. 그럼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뭐 된다? 제외.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익혀요. 이제 그러면 화살이 몇 개? 두 개. 동시 신청이 되네. 그러면 화살 방향이 같아 달라. 맞죠? 그러니까 신청서는 한 건으로 작성해줘.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가 돼.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동일한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빠져나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숙제 놓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제 봐봐요. 자, 자기가 이제 활용법만 하면 돼. 읽어봐요. 신탁등기 후. 자, 그러면 이제 저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요령이 이제 봐봐요. 활용을 못 해먹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보죠. 신탁등기 전이야, 후야? 후, 합병이 가능하다. OX.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모르겠죠. 합병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자, 그러면 신탁범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갑하고 갑이야. 자, 소유권자 같아 달라요. 맞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신탁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대외적 관계, 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을이 되죠. 그럼 읽어봐요. 신탁등기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합병이 뭐예요?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또한번 해볼까요?
신탁 등기의 이탁자를 상대로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어때? X.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수탁자. 그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숙제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가장, 그러면 기동형에서, 자, 신탁 등기의 신탁은 무슨 법이다? 신탁법. 명의신탁은 무슨 법? 부실법. 그럼 영역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신탁법은 명의신탁으로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받는다. 제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명의신탁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읽어봐요. 등기 명의신탁. 전 몇 사람이야? 두 사람.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은 2자가 명의신탁과 3자가 명의신탁이 있어. 그럼 요거는 몇 사람이야? 두 사람. 그러니까 이자가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하고 이제 이거는 설명을 들어서 자꾸 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자꾸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갑이 을한테, 자, 을이에요. 이 을이 갑한테, 요 사람 읽어봐요. 집을 팔았어.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 돼. 근데 을이 뭐예요? 을이 갑한테 부탁을 앞에. 자, 병한테 등기를 해주라고. 병이 누군데? 여기 처제라고 생각해봐요, 처제. 여기 뭐예요? 형부죠. 요거 그러면 읽어봐요.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 요 사람은. 수탁자. 근데 원래는 등기를 어디로 가야 돼? 요 사람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어리 뭐예요? 가봤대. 병으로 다이렉트를 해주라고 그랬잖아. 몇 사람이야? 세 사람. 그래서 3자가 명의신탁이 돼. 원래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어. 이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신탁은 그러면 두 종류가 있네. 2자가 명의신탁과 3자가 명의신탁. 2자가 명의신탁은 명의가 이전됐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전형 명의신탁. 이거는 읽어봐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생각하면 할 것도 없어. 할 것도 없는데 하자고 그러면 끝이 없는 거고, 자기가 자꾸 이걸 해서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상냐. 많이 생각하라. 많이 생각하라. 책을 읽을 때 많이 생각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요 그림 생각해 놓고요. 그러면 신탁 등기의 신탁과 명의 신탁의 신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 놓고요. 자, 그러면 자 뒷장을 한번 넘겨 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 보면 맨 위에다 하나 써요. 자, 공인중개사 2차 입문석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 위에 여백이 있어요. 예, 그 위에다가 써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려놔요. 천천히 써봐요. 자, 썼어요? 예. 머리는 왜 있어요? 생각하라고. 가슴은? 느끼라고. 그렇죠. 느끼라는 거. 가슴은 느끼라고 있는 거예요. 가슴은. 가슴은 느끼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이 때문에 뭐 일요일날 새벽에 내려가서 일요일날, 월요일날 수업하고 수요일날 크리스마스 어제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뭘 또 일 벌리는 게 하나가 있어서 하여튼 일은 잘 벌려놔요. 일은 잘 벌려놔요. 자, 그래서 일 때문에 제가 뭐예요? 하더니 일요일부터 연락이 없네요. 연락이 없어. 뭐예요? 점심을 먹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뭐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일날 그러니 다 자고 있어요. 돈 버는 기계야, 돈 버는 기계. 그쵸? 기계. 속상하더라고요. 어제 딱 새벽에, 오늘 새벽 4시, 서울역에서 3시 50분에 집에 도착했거든.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한 통도 없고요. 밥 먹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자, 그럼 한번 느껴봐요. 눈으로 느껴봐요. 차이점 봐봐요. 읽어봐요. 갑이 어디로 가서? 을병. 요거는?
갑에서 갑은 이건 무슨 소유야? 단독 소유죠. 이거 공유네, 그렇죠? 이것도 단독 소유를 공유로. 갑내 공통점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단독 소유를 공유로. 근데 차이점은? 저를 보지 말고 차이점을 나가요. 여기는 갑이 있어 없어? 여기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요거 써놔요. 자, 요거는 소유권 벗은 등기, 전부 이전 등기. 근데 전부는 통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 그러면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벗은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읽어봐요. 갑에서 갑으로 가는 뭐 읽어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일부 이전 등기에요. 그러면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일부 이전 등기랑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이 일부 이전 등기랑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해서 하면서, 해서,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뭐가 변동이 생겼어요? 지분이 변동이 생겼어. 그래서 밑에다 써놔요. 지분이네. 그래서 지분의 변동이 생긴 거네. 그러면 소유권이 일부 이전 등기랑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그럼 문제 나가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을 말한다. 어때? X는 뭐예요? 지분 이전 등기. 근데 요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해요. 그래도 외울 필요도 없어. 왜? 자, 이제 분석하는 봐봐요. 여기 동그라미잖아요. 일부. 자, 동그라미 쳤어요. 자, 여기 소유권의 위에다가 권리라고 써요. 권리. 소유권은 권리라고 배웠잖아. 자, 권리죠. 자,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겠네. 무슨 이전 등기야? 지분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그러면 나왔네요. 소유권의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뭐가 변동하는 것? 지분이 변동하는 것. 이걸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 생각하면 29에 대해 2.5점짜리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서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여기에서 끝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읽어봐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야. 여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지분이 변동한 거죠. 그러면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즉 무슨 등기? 지분 이전 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기초 체력을 강화할 게 있네요. 자, 권리의 일부를 두 자로 건치면 지분. 다시 권리의 일부를 두 자로 건치면 지분. 다시 소유권 그러면 자 권리의 일부를 두 자로 건치면 뭐다? 지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일부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네. 봐봐요. 자, 일부를 정점으로 해서 봐봐요. 자, 읽어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 부동산 일부냐. 읽어봐요. 권리의 일부냐. 맨날 따지도 않고 일부만 나왔을 때 자, 부동산인지 권리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돼. 그러면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자꾸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그러면 오늘은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양식 사례로 29회 때 우리 공인중개사 공시법에서 출제됐고요. 그러면 만약에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한번 봐봐요. 법무사는 이렇게 나와. 다음 중 나열한 약식 사례 중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사례를 골라라. 그럼 뭘 해야 돼요? 읽어봐요. 기존에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뭐가 변동이 생긴 것? 지분이 변동하는 것. 이걸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그러면 요걸 한번 우리가 따져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만약에 30회 때 한 출제됐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부동산 특정 일부의 이전을 말한다. 어때? X. 뭐예요?
권리의 일부, 그 뭐예요?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시 지분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지분은 반드시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이렇게 빠져나가요. 진짜 생각하면 재밌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계속 반복이 돼야 안 돼요. 되겠지. 그럼 오늘은 그러면 적어도 요 정도는 익혀놓고 가자고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전, 또 이전이라고 그런다. 주체의 변동이라니까. 주체의 변동. 자, 소유권은 각고에 올 거예요. 각고. 그러면, 자, 각고에서 소유권이 변동이 발생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아니, 미쳤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뭐의 이전을 말한다? 지분을 이전을 말한다.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가서 소유권 이해 줄쳐나 봐요. 자, 소유권 이해 찾았어요? 예. 그러면 갖고 얼굴이에요. 얼굴이죠. 얼굴. 그럼 저 얼굴이 이제 기록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저 얼굴에 기록되는 사항들은 어떠한 사항이 있느냐. 그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라고 써놨어요? 영위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알고 가야죠. 영위권에 관한 등기. 그렇죠? 다섯 개. 자, 공간 확보하고요. 우리 영위권에 관한 등기. 1, 2, 3, 4, 5. 다섯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권. 자, 영위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다섯 개를 우리가 배워요. 다섯 개. 다섯 개. 지상권,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죠. 임차권. 자, 그러면 읽어봐요. 지상권,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공통점은? 읽어봐요. 용익권. 용익이나 사용수익이나 사용수익 그렇죠. 근데 왜 용익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이라고 그러지 않고 용익권이라고 그랬을까요? 임차권 때문에. 임차권은 채권이거든. 1번부터 4번은 물권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사용수익이거든. 그러면 요 다섯 개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용익권이라는 거야. 용익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용익권이 넓어요. 용익물권이 넓어요. 용익권이 넓겠죠. 그러니까 생수 속된 말로 뭐예요? 지금 용익, 그러면 지금 용익권에 관한 등기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가 차다라는 거예요. 기가 차요. 시험 범위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질권. 질권은 민법에서 시험 범위 아니에요. 이유는 동산하고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대상을.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범위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무슨 건? 지상권. 땅 위에 걸리네. 땅에 뭘 심을 수 있어? 나무 심을 수 있고 수목, 그 다음에 건축물, 공작물을 심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토지를 빌려줬어.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지상권, 그러면 이 사람은 지상권자예요? 지상권 설정자예요? 지상권 설정자. 요 사람은 지상권자. 이 사람은 토지 주인이야. 요 사람은 땅을 빌리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에다 수목을 심어버렸어. 수목,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나무를 못 키워. 다 죽어버렸어. 지상권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 사람 땅은 빌린 거지 수목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목은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때 X예요.
그러면 땅이 소멸해야 이게 소멸하겠죠. 그 의미를 나중에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땅 밑에 나무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구분재산권 수목액선에요. 자, 수목. 그래서 우리 구분재산권은 지하철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 땅 밑에 나무 심어? 자, 땅을 나무로 잘라볼까요? 안 돼.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고요. 그러면 지상권,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야, 임차권. 한번 생각해봐요. 출제원이 그러면 많이 내고 싶어? 천천히. 많이 내고 싶어? 적게 내고 싶어? 많이. 자, 등기법 몇 문제예요? 12문제. 그럼 몇 개예요? 5개. 그러면 50, 60개 지문밖에 안 돼. 그 60개를 제가 못 짓겠어요? 못 짓겠어. 저는 그래요. 자, 공부는 저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가정. 이 공부하는 가정들. 가정들이 중요해요. 뭐 60개, 뭐 공부하는 사람 가지고 와요. 찍어줄 수 있어. 다 내년 30일에 예상될 거 다, 예상할 거 확률 통계로 다 뽑아놨어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찍어줘봐야 뭐 하겠냐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이 변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럼 많이 내고 싶어. 그러면 봐봐요. 자, 지역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지역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그럼 몇 개 지문 잡아먹었어? 5개 지문 지역권으로 다 잡아먹어버렸잖아. 골고루. 그러면 요즘 추세가 읽어봐요.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5개 지문이 골고루 출제하는 거야. 자, 뭐 읽어봐요. 무슨 건? 지상권. 그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분 임차권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분 임차권이 등기가 된다면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배우겠죠. 그럼 그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등기 능력이 없어. 법적 근거. 용의권은 5개라는 거예요. 5개. 만약에 그분, 그러면 그걸 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을 가지고 풀어야죠. 다 해볼 수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상권,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번에는 그러면 지역권하고 전세권에 대해서 개념 한번 잡고 가자고. 자, 이번에 무슨 건? 지역권. 자, 지역권 찾았어요? 예. 자, 지역권은 그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지역권 2번 앞에다가. 자, 길이 없어요. 앞에다 써요. 맹지. 맹지에서 이제 지역권이 천천히 탄생하는 거예요. 맹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금 얼마나 이제 민법이 기초 체력이 돼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우리 원장님한테 민법 배우고 있잖아요. 자, 한번 기초 체력이 돼 있나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 얍. 자, 위에다 써요. 자, 우리가 법에서 역이라는 것은 서비스라는 뜻이야. 역, 서비스. 자, 그러면 서비스는 영어야, 한글이야? 영어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읽어봐요. 시서. 영어야, 한글이야? 영어죠. 자, 영어로 한번 봐봐요. 시. 영어는 so. 오늘 현재형도 배웠고 과거형도 배웠네요. 시서. 이게. 자, 시서 타면 어때요? 보다 본다. 이게 시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서야, 이게 시서. 영어도 배웠네. 여기 읽어봐요. 시, 보다. 영어는 본다. 그렇죠. 이제 오늘 그러면 영어도 배웠네. 현재형, 시, 과거, 써. 그렇죠. 시소.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해하는 것도 요령이라는 거야. 요령. 요령이에요. 요령.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 자, 그러면 시소는 한글이 아니라 뭐예요? 영어입니다. 그러면 여기라는 것은 뭐라고? 서비스. 그러면 이걸 서비스를 옆에다 솔적해서 편익이라고 써요. 편익. 이게 우리 한글로 건치면 편익이야. 자, 극단적으로 하면 길이야, 길. 자, 길. 그럼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두 개로 나눠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역권의 대상, 읽어봐요. 여역지와 승역지가 있어. 자, 여역지, 승역지가 있네. 옆에다 이제 분리해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서비스라고 그랬잖아. 서비스. 읽어봐요. 서비스를 요한다. 그러면 요거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네.
자율개발 서비스를 주는 토지네. 주는 토지. 그러니까 여역지라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토지고, 그 다음에 그 승역지는 주는 토지야. 이제 개념 잡았네. 읽어봐요. 서비스를 우리말로 편익.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승역지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읽어봐요. 길을 받는 토지 여역지. 길을 주는 토지가 승역지가 돼. 자, 그럼 여기 이제 한번 자, 잡고, 자, 이제 여기 이제 가져왔어요. 몇 필지? 두 필지. 그쵸? 우리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맹지. 그쵸? 이제 말이 통하네, 이제. 말이 통해요. 자, 11월달, 12월달에 말이 안 통해서 뭐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뭐래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맨날 저 터집 잡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읽어봐요. 바람. 그쵸? 바람 가지고 터집 잡아요. 바람 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발음 가지고 트집 자는 거야. 그런 거야. 보통 선생은 어떻게 나가요? 지역권 그러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여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 토지? A 토지. 여기는 이 토지. 읽어봐요. 맹지죠. 길이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길이 필요한 토지. 읽어봐요. 여역지. 길을 주는 토지. 성역지. 그렇죠. 성역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역지는 그러면 전부, 길은 전부가 받아서 일부만 받아서. 전부가 받았잖아. 그래서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잖아. 성역지 주는 사람은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성역지는 읽어봐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근 문제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어야 된다. 어때? X. 그렇죠.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직거의 남의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돈이 직거잖아, 직거. 요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타인 토지 있어요. 자, 책을 읽어보면 자기 토지도 모르고 타인 토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역지는 읽어봐요. 자기 토지. 성역지는 타인 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써놓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확보해놓고 개념 한번 잡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읽어볼래요? 자, 앞으로 이제 길을 가서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라고. 길이 없다. 맹지, 파생하는 거, 지역감, 여기, 서비스, 편의, 길, 극단적. 그러니까 조만큼은, 우리 지역감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만큼도 있다라는 거,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서비스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받는 터지. 전부야, 일부야? 전부. 이거는 지 거, 남의 거, 자기 거. 요거는 남의 토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찍어볼 테니까 읽기만 해요. 읽어봐요.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건? 지역권. 자, 지역권의 개념 하나 못 잡고 그냥 지역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직권 함의 것도 모르고 보면 아마 지금 아마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을 겁니다. 직권도 모르고 남의 것도 모르고 자기 토지가 뭔지도 모르고 타인 토지가 뭔지도 모르고 배우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었어요.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 읽어봐요. 지역.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거? 지역관. 지역관은 다시 무슨 지가 있다? 여역지와 성역지가 있다. 언제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서비스. 그러면 여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써먹기에서 다음 달은 이제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갑이에요. 갑이에요. 그럼 두 필지. 소유자가 같아달라. 같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같죠? 합병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 이제 합병할 수 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 전세권을 설정해줬어. 전부에다. 여기에다 여역지 지역권을 설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자는 같아달라요. 같죠? 그러면 전세권, 우리 용의권은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전세권 일부. 됐죠? 전세권은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된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한 필지로 잡았으니까. 여역지는 출발은 전부로 해서 일부로 해서. 전부. 합치니까. 일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러면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이 되는 거야. 합병 불가능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성역지를 한번 해볼까요? 성역지는 뭐예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잖아. 그러면 전부 전부죠. 자, 그러면 저 합쳤어. 전세권 일부 됩니다. 성역지는 뭐예요? 일부도, 전부에서 일부로 돌변했죠. 그럼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네. 읽어봐요.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네.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그죠? 여역지는 반드시 뭐이기 때문에 전부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다음 달 코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알고 가야지. 진짜 두 달 내내 배웠는데 요게 여기 뭔지도 모르고 여기 민법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여기 뭐예요? 그러면 서비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제대로 알고 가라고. 서비스. 서비스를 우리말로 건체 뭐다? 패닉.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역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 패닉을 받는 토지가 무슨지. 여역지. 반드시 전부죠. 요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올라탈 성인데 줄성자라고 생각하면 돼. 의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비스를 주는 토지가 무슨지 성역지가 돼. 이건 직과 남의 거. 요거. 직의 거. 요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지역권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잡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건? 지역권. 읽어봐요. 또 타인 토지라고 그런다. 성역지. 여역지. 제발 좀 그래봐요. 공부하는 요령을 배우라고. 홀로 서기 하려면.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는 요령만 피지 말고요. 공부하는 요령을 하나. 공부하는 요령, 공부. 그 요령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요령이 필요한 거지. 자, 공부 시간을 요령을 피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 그렇죠. 제일 싫어. 자, 제가 아들 제일 싫어. 아들. 말도 안 해요, 지금. 집사람도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면 아들을 싫어할까요? 성적이 올라갈 놈이야. 올라가는데 뭐 죽도록 안 해요. 죽도록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자율학습 학학교에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게임, 스파커드나. 그래서 미쳤어, 지금 미쳤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네. 칠 수도 없고. 수단과 방법은 해야 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뭐 뻔한데 뭐예요? 아침에 왜 게임하니? 그럼 뭐요? 그래요. 뭐요? 이제 뭐요? 뭐요? 밥 먹었니? 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사춘기가 왔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밥 먹었어?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갱년기가 왔다는 거야. 단 하나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애는 뭐예요? 말값마다 뭐요? 처음부터 두 마디밖에 안 해요. 뭐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뭐?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갱년기의 표시는 뭐예요? 사춘기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춘기는 뭐예요? 나이가 좀 연세가 들었으니까 뭐예요? 자료를 줄여야 되겠죠? 뭐? 애는 좀 기죠? 뭐요? 그래요? 자, 이거 뭐예요? 한번 봐봐요. 한번 자유자재로. 여기 봐요. 여역지를 보는 순간. 자기 토지, 성역지를 보는 순간, 타인 토지,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자리가 뭐로 끝났어? 지역권은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우리 조망권도 있다는 거야, 조망권. 조망권. 앞으로 여기 좋아요, 조망권. 여기 인기 되게 높아요. 여기 계속 계셔요. 여기 길이 이쪽으로 뚫릴 거란 말이야. 뭐 GTX도 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좋아. 공기가 좋아요. 서울에 있다 여기 딱 나오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가다 여기에서 그런데 가슴이 뻥 뚫리고 콧구멍도 뚫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릴 때 뭐예요? 꼭 코를 막아요. 왜? 찬바람이 들어가면 감기 직방으로 걸리거든. 공기가 뭐여서.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만 감기가 걸려요. 비염기가 심해지고. 여기 공기 진짜 좋아. 느껴요. 제가 느껴요. 느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뭐예요? 이쪽으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좋아요. 선생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한 분은 저. 오세요. 그쵸? 자, 뭐예요? 흑석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길은 뭐라고요? 없으면 맹직. 자, 이제 연습을 자꾸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가보죠. 3번에 무슨 건이 있어요? 전세권. 자, 그러면 전세권 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 한번 의의 한번 잡고 갑시다. 지역권이라. 설정행위에 정한 일자, 목적, 통행, 인수를 위해서 읽어봐요. 타인 토지. 타인 토지를 뭐라 그래? 성역지. 자기 토지. 여역지.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지역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이제 3번에 뭐가 나오죠? 전세권. 전세권은 빨리 뭐부터 찾아야 돼? 주체부터.
주체부터 따져. 주체부터. 자, 그러면 전세권의 개념도 중요하겠죠. 근데 전세권에서 실수 제일 많은 게 뭘 제일 많이 실수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요거는 읽어봐요. 지, 토지를 대상으로 하네. 요거는 토지. 지역권도 토지죠.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이네. 전세권은 토지 건물을 걸면 전세권 문제 풀 때는 또 뭘 잡아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그거부터 점검을 하라고요. 일단 그거부터 세뇌 교육을 해. 전세권이 나올 때는 토지냐? 건물이냐? 그거부터 우리가 따져놔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래요? 자, 이렇게 이제 검은 걸로 자기가 딱 기둥을 세워놓고, 자기가 딱 기둥을 세워놓고, 자, 이름 밝히고 가자고요. 자, 다른 색깔로.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다 전세권에다 써놓고. 자, 그러면 이 1억이 뭐부터 이제, 그러면 썼으면, 검은 걸로 써놓고 이제, 막, 다른 색깔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자. 읽어봐요. 저 1억이라고 그런다. 전세금이지. 전세금은 뭐예요? 한자로 건치면 돈, 그렇죠. 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렇게 빠져나가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전세금을 요소로 하네. 그럼 누가한테 설정을 해줬죠? A가 B한테. 그러면 이거 뭐 했어요? 전세권 설정자. 저 사람은 전세권자. 자꾸 하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도라야. 그럼 어떨 때는 이제 오리지널로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럼 봐봐요. 책을 읽을 때 전세권 설정자라고 읽으면 머리가 굳어져 버려. 그러면 제일 읽는 게 뭘까요? 주인이라고 읽는 게 좋아요. 주인. 여기 봐봐요. 전세권자는 세입자라고 읽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집이 어디로 왔어요? B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거죠. 그래서 제일 우리 이해하기 쉬운 게 구체화시키는 게 머리가 추상적으로 돌변하지 않고 구체화시키는 게 이게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이걸 훈련을 해놓으라고. 이거 봐요. 전세권 설정자는 뭐예요? 주인. 전세권자는 세입자.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세입자. 근데 사실 판도라라고 생각하면 돼. 적재적소에 자기가 써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주인이고 여기는 뭐야? 세입자. 어떨 때는 간접점이자, 어떨 때는 직접점이자, 어떨 때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 사람 소유할 의사가 있어 없어? 없어. 타주 점유자. 타주 점유자. 타주 점유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29회 때 읽어봐요. 간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다. 어때? X. 그렇죠. 자주점유자.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29회 때 민법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정립해줘보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잡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전세권이란 읽어봐요. 뭘 요소로? 전세금을 요소로. 요소로. 용대의 초점으로서 전세권자가 사용수익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전세권, 그렇죠. 뭘 요소로? 전세권을 요소로, 그렇죠. 전세금을 요소로. 그러면 전세금은 그러면 전세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전세권은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럼 전세권에서 반드시 기록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전세금. 또 하나는 전세권의 범위, 그렇죠. 범위. 자, 전부는 도면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한다. 그게 28회 때 2.5점짜리네. 재산권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잡아놓으면 돼요. 이것만 잡아놓으면 본능적으로.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눈으로는 이렇게 읽으니까 가슴으로는 읽어봐요. 주인. 어떨 때는 세입자. 점유권에 가서는 읽어봐요. 간접점이자 직접점이자. 뭘 매개로? 전세권을 매개로.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면 소유할 의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타주 점유란 자 기존의 소유권자를 배척하면서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를 무슨 점유? 타주 점유라고 그래.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타주 점유라는 것은 타인이 주인이라는 거야. 즉 소유 의사가 없는 거고 자주 점유는 자기가 주인이야. 소유 의사가 있어 없어? 있어.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 자주 점유 없는 게
다주 점령. 자, 그러면 거기 전세금이란 그러면 이제 전세금 줄 한번 꺼놓고 자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 그 또는 그 일부를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용인 물건을 무슨 건이다? 전세권이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돼. 일단 전세권의 개념부터 딱 정확하게 잡아놓으라고요. 자, 4번에 무슨 건이 있어요? 저당권. 그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